자, 이번 시간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공주택 지구와 관련해서 지정하는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되는 이제 지구 택지 사업 등과 관련해서 개발을 해야 되죠. 이와 같이 이제 개발하는 것을 공공주택지구 조성,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 대상 토지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취득된 뭐 토지와 관련해서 공공주택지구 조성, 즉뭐 관련된 이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기간인데, 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 등을 이제 매입 또는 취득을 해서 관련된 이제 택지를 조성하는 게 여기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조성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는 우선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 주택공사나 이제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공공주택 사업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우선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사업 시행자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하는 건 사업 진행이 이제 지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계획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조성과 관련된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계획과 관련해서 지구 지정 고시로부터 승인과 관련해서 2년 이내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는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던 걸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 이외 사업 시행자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승인 받은 이후 2년 이내 지구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받은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 완료를 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이때는 뭐 다른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즉 변경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지구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각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자, 1년 이내 작성해서 각각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승인받은 이후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 이제 다른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로 사업 시행자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승인 신청, 뭐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고, 그다음에 지구 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지구 조성 특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성과 관련해서 특례.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특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이제 필요하면 개발 제한구역.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가피한 경우, 뭐 주택 수급 등 여건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 제한국을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는 해당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해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특례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특례. 자, 이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례, 두 번째 특례입니다. 그 두 번째 특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와 관련된 특별법 적용과 관련해서 해당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다시 규정과 관련해서 일정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 이주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이주와 관련해서 이주 대책 또는 뭐 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특례가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시 도시단은 개발 면적 전체 전체 면적 중에서 자 50% 이상을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경우 자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 지구 전체 면적 중에서 50% 이상 50% 이상을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지구를 조성을 할 때, 이때 해제되는 지역, 즉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기존의 해제 구역 안에 기존의 공장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소가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데 종전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공장이나 또는 제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이와 같은 경우 공공주택 지구 조성함에 따라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이전하게 되면 생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는 새로운 공장이나 제조업소 이게 설립이 허용 안 됩니다. 근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그와 같은 제한에 대해서 특례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서 지금 조성할 때 기존에 있던 공장이나 제조업소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내라 하더라도 별도의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설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되는 주택 지구나 공공주택 지구나 또는 공공주택 지구 외의 지구에다가 공동주택 지구 외의 지역에다가 해당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공장이나 제조업소와 관련해서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각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택 지구나 또는 주택 지구 외 지역 주택지구 외 지역 중에서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일 때 해당되는 이제 공업지역에 각각 이전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특례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특례인데 특히 세 번째 특례, 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요건이 전체 면적 중에서 50%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조성하는 경우고 기존에 있던 공장 또는 제조업소와 관련해서 일단 생활 보전 측면에서 이전과 관련해서 특례가 인정이 된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간선 시설 설치하고 지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 사업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지구 지정 관련해서
타인의 토지 등에 각각 출입해서 조사, 청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에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수용이나 사용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물 존치와 관선화인데 건물 공공주택 사업 지구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하지 않은 그 같은 이제 건축물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되는 건축물을 그대로 존치, 그대로 두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 처분 제한입니다. 공공주택 지구 안에 있는 국유지, 즉 국가 소유 토지나 공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지구 안에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사업, 즉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목적 이외에 관련된 사업 목적으로 해서는 매각이나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지하고 공유지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수익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일단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공공주택, 즉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니까 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계획을 국토교통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지역에 공공주택 외 민간 분양주택도 함께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즉 함께 시행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럼 이때는 공공주택에 관한 사업계획하고 민간 분양주택과 관련된 사업계획,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서 각각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 내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 주택 현황인데 공공주택 외 주택이면 민간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민간 분양주택하고 공공주택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즉 동시에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두 가지를 함께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민간 분양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은 공공주택 사업자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을 건설을 할 때, 공공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그 다음 행복주택,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공급을 할 때, 해당되는 이제 사업 연적 중에서, 지금 이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건설할 때, 그 사업 대지 부지 중에서, 철도 부지 등,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부지가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50%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여기 해당되는 임대주택하고, 그 밖에 이제 판매시설 용도나, 또는 업무시설 등의 용도. 자, 이런 걸 함께 혼합해가지고 공급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사업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도 부지 등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뭐 숙박시설, 이런 용도와 관련해서 각각 공공주택, 여기 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행복주택하고 함께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비율, 뭐 철도 부지나 유수지, 뭐 이런 시설의 이제 부지가 전체 면적 중에서 50% 이상 포함이 된 경우, 이때가 공공주택 이외에 뭐 다른 용도,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시설을 공공주택하고 함께 건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보시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에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대해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각각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용허가 또는 매각 또는 대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용 허가는 국유재산을 임차, 즉 빌릴 때 빌려주는 것, 이걸 사용이다 그러고, 이와 관련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각하고 대부에서 나왔는데, 매각하고 대부는 공유재산이고, 즉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관련해서 처분하면 매각이고, 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는 공유재산을 임차할 때 이걸 대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 관련해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각각 임차하거나 또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 또는 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임차를 하는 경우죠. 이때 이제 임차와 관련된 기간은 최대 50년입니다. 그래서 50년 이내 기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기간 최장 50년입니다. 50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해당되는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 뭐 건축 등에 관한 각종 이제 기준에 대한 특례가 나 있습니다. 그 특례 부분 교재에 나 있는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나 있습니다. 자, 도심 내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여기서 이제 도심 이렇게 되는데, 도심은 주로 역세권, 그다음 국토개발법에 따른 용도 지역 중에서 중공업 지역 또는 도심 내에 있는 저층 중심 주거지. 자, 이와 같은 지역이 도심이고, 그러면 이와 같은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하고
공공 분양주택하고 그 밖에 관련된 뭐 공업시 그 밖에 관련된 뭐 산업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자 이런 시설을 함께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그 같은 사업을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와 같은 이제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시행되는 지역을 복합지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와 같은 이제 복합지구와 관련해서 지정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자 두 가지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50% 이제 초과해서 출자한 그와 같은 이제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지정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 경우 그때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지정권자와 관련해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되는데 뭐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하는 경우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제안 또는 50% 초과해서 출자한 법인 등이 지정 제안을 했을 때 이때는 시도지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제안에 따라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된 이후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걸 해제, 또 해제와 관련해서도 해제할 걸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와 관련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유, 법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거나 추진이 현재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복합지구로 지정 후 지정 후 3년이 경과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해당되는 복합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 등의 이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해제와 관련해서 각각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사유, 이건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뭐,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 기간 경과하고, 대상 지역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 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와 관련해서 제안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는 복합지구 지정 또는 변경 제한이 있는 경우, 자,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을 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 자체를 반려, 다시 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려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유는 여러분도 있죠.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정이나 변경하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부터 1년입니다. 그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 면적 기준에서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추진할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추진하는 것이 곤란할 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공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려 사유 중에서 일단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뭐 여기 두 가지는 각각 뭐 숫자가 나오니까 그 숫자 기준에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 공공복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승인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대인데, 지정권자 일단 시도지사면 시도지사부터 승인받고, 뭐 국토교통 장관 지정권자면 국토교통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합 사업에 따른 건축 기준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국토예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약,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제약, 그리고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그게 나 있는 다섯 가지와 관련해서 각각 완화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따른 수용하고 사용. 그래서 뭐 사업 시행이 필요하면 뭐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용이나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손실 보상은 원칙은 현금으로 보상해야 된다. 이게 공익사업법의 규정 원칙입니다. 자, 근데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지금 여기 뭐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현물로 보상한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현물은 물건을 준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사업이 끝난 후 건축이 되는 건축물, 즉 일반적으로 주택이면 이와 같은 이제 주택으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일단 토지등 소유자가 보상 협의에 응해서 수용을 한 경우고,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이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복합지구 내에 있는 토지등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즉 권리를 이전해 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뭐 토지등과 관련해서 소유권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리고 이 양도가 협의에 의해서 양도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원하면 나중에 건설되는 건축물로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보상되는 건축물, 일반적인 이제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법적 성격 공공주택으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공공주택으로 본다. 원래 이제 공공주택에 해당되려면 전용 면적 85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현물 보상하는 공동주택일 때는 85제곱미터 초과한다 하더라도 성격은 공공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례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복합사업과 관련된 규정, 교재에 나 있는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